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학습지 11페이지까지 봤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12페이지, 그다음에 교과서 60쪽에서 63페이지 펴고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12페이지의 앞면을 볼 거고요. 12-1강에서는, 12-2강에서는 뒷면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죠.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 운영은 어떠하였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론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선 정치 전체의 어떤 정치 운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정치 파트에서 조선 정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신경을 쓰면서 선생님도 수업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흐름 놓치지 말고 한번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어떤 식이, 그러니까 12페이지 앞면에 봤을 때 그림 하나 있고, 뒷면에 봤을 때 연표 그림 하나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쭉 보면,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겁니다, 뒤에서. 자, 세조 시기 정도가 되면, 세조의 집권을 도운 공신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훈구가 형성이 되고, 성종 시기부터 사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훈구라는 사람들과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부딪히게 되는 시기. 부딪히게 되는 시기. 그래서 사화가 크게 네 차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림이 사화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다가 결국 선조라는 왕의 시기가 되면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분당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될 거고 학습지로 보면은 뒷면입니다. 12페이지의 뒷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볼 거거든요. 수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죠?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 운영은 어떠하였을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그리고 그 밑에 공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건지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개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의견, 공적인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친 의견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즉, 공론에 따라서 정치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공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림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림파들이 이제 훈구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 사림이 공론의 대변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훈구를 마구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이 공론에 따라서 정치 운영이 진행되는 과정들, 즉, 자기 세력들의 어떤 자기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정치 운영을 하는 과정이 오늘 살펴보게 될, 훈구와 사림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분당 정치까지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1번 훈구와 사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훈구. 세조의 즉위에 협력한 공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말하면서 은근슬쩍 지우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 세조. 태정, 태세, 문단, 세. 칠대왕이네요. 칠대왕인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에 통치체제를 정비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세력들, 즉, 조선의 건국 세력들 있잖아요. 조선의 건국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관학파라고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학, 어떤 사람들이요? 관, 국가를 위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관학파들의 어떤 성향이 꽃을 피웠던 시기가 세종시기겠죠. 여러 기술적으로라던가 문화적으로라던가 국가의 문화, 통치 제도가 쫙 정비가 되는 이런 관악파 계열이 이제 초반에 건국 초반에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데에 기여를 하다가 자, 이 훈구라고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태정, 태세, 문단, 세, 단종. 여러분 단종 들어봤을 텐데요. 단종은 어린 나이에 자기의 삼촌이었던 세조에 의해가지고 폐위 당하게 되죠. 세조는 자기가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일종의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즉 세조는 자신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세조라고 하는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공신이 되는 겁니다. 공신. 그래서 세조의 즉위에 협력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다음 왕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즉위에 협력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세조의 즉위에 협력한 공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은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악파 계열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조의 왕권 창탈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육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 관악파의 일부 세력과 관악파에서 일부 세력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 세조가 즉위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훈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요 앞 흐름은 알 필요가 없는데 훈구가 갑자기 솟아오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훈구를 한번 보면요. 훈구는 세조의 즉위에 협력한 공신 세력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점차 권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토지를 마구마구 늘려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조선은 그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웠던 신진사대부가 만들었던 그런 나라인데 다시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훈구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이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출신이냐면 소위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즉 뭐냐면 자 신진사대부들 중에 조선 건국에 찬성하고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고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이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초반에 조선 건국 시기에는 활동할 수 없었겠죠. 이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전통을 계승한 이 지방의 양반들 출신들이 이제 어느 시기에 성종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사림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훈구와 사림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 자, 그러면 사림이 언제부터 어떻게 등장하고 대두하기 시작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요거 연표를 한번 다시 올라가서 봐야겠네요. 자, 세조가 즉위를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훈구라고 하는 정치적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어져 가는데 성종 시기가 되면 이제 훈구들의 권력이 매우 막강해지고 이 신하들의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은요 나이도 어렸고 왕위 계승 순위에서도 밀려 있었어요. 근데 성종이 즉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종의 부인이 누구냐면 훈구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한명회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즉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종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어린 나이에 왕위 계승 순위도 밀렸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즉위한 거예요? 훈구의 도움으로 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종 시기가 되면 더더욱이나 훈구 세력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은 이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막강해진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지방에서 이름 꽤나 날리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훈구라고 하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사림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성종 때에 사림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훈구를 견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 성종 시기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런 사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도덕과 의리라고 하는 거에 바탕을 두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 왕도 정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도에 반대된다고 하면 패도라고 하냐 힘을 통해가지고 힘을 통해서 찍어 누르는 정치가 아니라 덕, 도덕,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인, 뭐 어떤 사랑으로서 교화해 나가면서 정치에 나가야 한다. 막 형벌, 법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왕도 정치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런 왕도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단순히 국왕이나 권력을 가진 대신들만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비판하고 할 수 있는 뭐를 중시하게 되냐면 언론 활동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언론 활동을 중시하게 되면서 이 언론 활동을 하는 조선의 정치 기구가 어딥니까? 하나, 하나, 하나 있죠. 총 3, 4라고 부르죠. 그래서 3, 4.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이 3, 4의 관직들을 사림들이 장악을 하면서 원래 권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훈구 대신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 대신들이 잘못을 한 게 있으면 탄핵하고 이런 활동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사림들은 또 향촌 자치를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림들은요, 자기 세력을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다가 중앙으로 과거를 통해서 진출하거나 아니면 성종이 등용을 해서 진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향촌 자치를 주장하는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유교윤리에 바탕을 두어서 전에 어떻게 사족들이 농민을 지배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에 뭐 봤었죠? 중앙정치기구 지방행정조직할 때 유양소라는 거 봤었죠. 그런 방식으로 사족들이 지방의 사람들, 지방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교적으로 교화하고 그들을 자신들이 잘 이끌면서 그런 사족 중심의 농민 지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향촌 자치를 주장한다는 게 지금처럼 지방 자치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 자치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 향촌 자치라는 게 지방에 있는 지방의 양반, 지방 사족 세력들의 그런 농민을 지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권위 같은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사림들은요, 자신들이 공론의 대배자다. 훈구는 썩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론을 내세워서 훈구의 비리와 부정을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거죠.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죠. 왜냐면 애초에 성종이 그러려고 훈구를 견제하려고 사림을 등용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림들이 주로 삼사를 장악하면서 훈구 대신들을 마구 공격을 하니까 이런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훈구와 사림의 대립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 거냐? 사화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라고 하는 거는 화를 입었다. 재앙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써놨는데. 그래서 훈구와 사림의 대립 과정에서 이제 사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연표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화, 사대사화로 모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4대사화로 요 사화들을 꼽거든요. 자, 요 두 개는 연산군식이고요. 연표 보면 알 수 있죠. 요거 언제예요? 중종식이죠.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명종식입니다. 자, 그러면 연산군 즉위 이후에 이제 국왕과 훈구의 공격으로 사림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림이 주로 삼사를 장악을 하고 대신들을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림들의 기본적인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사림들은
매우 매우 이 당시 사람들은 특히나 성리학의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성리학의 원리주의자들. 그래서 진짜 완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훈구대 신들의 비판을 정말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물고 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왕의 잘못들까지도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실 사림들이 삼사를 장악하고 언론 활동을 하면서 그 권력이 삼사에서의 사림들의 권력이 또 커지면서 국왕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커지면서요. 훈구들 뿐만 아니라 국왕들도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요. 국왕들도. 성종 시기 같은 경우에는 성종이 자신이 등용한 거기도 하고 훈구 세력을 견제할 필요도 있기도 했고 성종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정치를 추구하였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갔지만 연산군 같은 왕 같은 경우에는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참지 않았던 거기도 하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보면 여기에 같이 써 있는 이유가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써 있는 이유가 사림의 공격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은 소위 진짜 너무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인 거야. 당시에 보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맞는 말만 하는. 그래서 사실 보면 연산군이 무호사와 갑자사화를 자신이 사실상 주도해서 일으키는 거기도 하고요. 중종도 사실상 사료들을 잘 살펴보면요. 김효사화를 자신이 주도해서 일으키기도 합니다. 중종이요. 어쨌든 어찌 되었든 구도 자체는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국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왜 국왕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하나하나 깊게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호사와 갑자사화는 둘 다 이제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무호사화는 소위 이제 얘기하는 그 이제 실록에 기록되는 그 기초 자료인 사초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죠. 이제 사초에 이전 왕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입으로 당시 표현으로 하자면 입에 꺼내기도 힘든 그런 좀 괴이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사초에 써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일으켰던 무호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사초를 썼던 그러니까 그 사초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있잖아요. 그 조선왕조실록의 어떤 기본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사초를 썼던 사람이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이제 사림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김일손이 그 이상한 좀 사초들을 쓰다 보니까 그거와 엮여가지고 이제 초반에 사림들이 크게 화를 입었던 이제 무호사화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요. 이 갑자사화는요 사실상 이때는 사화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이때는요 훈구고 사림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모가지가 잘려요. 갑자사화 때는요. 이게 연표를 한번 볼까요? 이야기를 그냥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귀로 걸러내세요. 최대한 듣고 나서 걸러낸 다음에 학습지에 있는 내용 정도가 이해가 된다 라고 하면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덧붙이는 건 그 이해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자, 연산군. 자, 성종의 부인 중에 윤씨가 있었어요. 윤씨. 근데 이 윤씨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비가 됩니다. 폐비 윤씨라고 해요. 이 폐비 윤씨, 성종과 폐비 윤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폐비 윤씨는 사실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요. 연산군이 이거를 이용해서 이용한 거기도 하고 연산군 개인적인 어떤 그 복수심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 폐비 윤씨, 윤씨를 폐비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산군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죠. 엄마를 폐비시키고 엄마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신하들을 싸그리 다 끌었다가 다 그냥 모가지를 날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연산군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사림들 삼사의 언론 활동 속에서 과도하게 국왕권을 제한하는 왕권을 제한하고 막 왕에 대해서 뭐 말만 하면 아니되옵니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연산군 개인의 태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갑자사화 때는요 사실상 훈구와 사림이 싸그리 다 모가지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연산군이 갑자사화 이후에 엄청나게 폭정을 저지르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방탕하고 막 이런 삶을 보내다가 결국 연산군은 연표에 보세요. 연표에.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게 되고 중종이 왕이 되는 거죠. 중종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중종 반정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니까 특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종 반정이라고 하는, 즉 왕을 바꾸는 이 일대의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나려면 신하들이 합심을 해야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갑자사화가 끝난 이후에는요, 훈구고 사림이고 할 것 없이, 야 일단 휴전, 연산군 전업은 쫓아내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데에 동의가 됐다는 뜻이지, 사실상.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연산군이 즉위한 이후에 국왕과 훈구의 공격으로 사림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호사와 갑자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갑자사화 때는 훈구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폭정 속에서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중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물론 갑자사화 때 훈구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고 사림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고요. 중종반정 이후에 훈구들이 일부 또 세력이 남아 있었겠죠. 사림들도 어느 정도 세력이 남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사림 얘기는 조금 있다고요. 훈구들도 이제 세력이 남아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왕을 바꿨어요. 즉 중종도 자신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즉 공신 세력이 또 생깁니다. 즉 훈구들이, 훈구의 양이 또 늘어나는 거죠. 공신들이 늘어나니까요. 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중종 반정 이후에 중종이 자신이 또 어떤 즉위 과정에서 공신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 반정 이후에 사림들을 새로 한번 또 등용을 하는 거죠. 이전에 무호사와 갑자사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사림들이 많이 죽어나갔으니까 또 새로운 사림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그런 사림들을 등용을 하게 되는데, 그 등용을 했을 때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도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정말 급진적인 개혁가였습니다. 이 당시로 보면요,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원리주의자였고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여기 써있죠.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조광조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훈구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게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입니다. 자, 그러면 조광조가 뭘 했길래, 도대체 얼마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을 했길래 기묘사화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했는가, 한번 개혁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건 요겁니다.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추천, 천거해서 등용을 하는 현량과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조광조나 이 사림 세력들이 현량과를 실시를 주장을 해서 현량과를 실시하게 되면, 물론 이런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들을 천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받겠어요? 자기 편, 사림 세력들이 추천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현량과를 통해 가지고 또 중앙에 사림들이 엄청나게 또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전에 사림들이 계속 얘기했다고 했죠. 향촌자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림 세력들이 향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향약이라고 하는 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금 잠깐 설명을 하면요, 유교 윤리에 따라 가지고 이 지방의 양반들,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유교 윤리에 따른 도덕 약속, 도덕 규범을 함께 지켜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향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림 세력들이 향촌 그 지역 지방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향약을 보급하는 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향약이 또 이때 시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보면 소격서라고 하는 걸 폐지하자. 소격서는 일종의 이제 그 도교 사원이에요. 도교. 도교적인 국가 제사를 치르는 소격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소격서를 폐지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격서는 계속해서 앞에 왕들도 물론 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유교, 성리학을 사실상의 국교로 삼고 있는 국가이기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왕들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조광조가 이거 없애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중종도 사실 좀, 이전에 왕들도 예를 들면 이제 세종대왕 때도 있던 건데 이런 말을 해요, 기록에 보면은. 근데
없애버리는 거죠. 중종 입장에서 자신의 뜻이 또 굽혀지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그 다음에 소학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성리학의 기초, 기본 교재죠. 기본 교재. 소학을 보급하자라고 얘기하는 등 결국 일단 사림 세력을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사림들의 향촌 지배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국가적으로 또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개혁 정치. 그리고 정말 훈구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린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훈구들의 요즘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발작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튼을 누르면 막 하는데 훈구들의 그 버튼을 누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 위훈 삭제 건입니다. 자, 뭐냐면요. 특히나 중종 반정으로 공신들이 책봉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뭐 1등 공신, 2등 공신 이렇게 공신이 책봉되는 과정에서 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너무 높게 책정된 사람 아니면 얘는 사실 한 거 없는데 그냥 막 은근슬쩍 끼어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 과대평가된 애들이 많다. 이 공신들 공은 삭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위훈, 위, 거짓 공을 삭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훈구 세력들에게 절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전체적인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다가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중종이라고 하는 국왕 자체도 이 조광조, 사림들의 이 급진적인 개혁에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종 자체도요. 그래서 기록을 잘 살펴보면요. 이 기묘사안은 사실상 중종이 주도해요. 중종이. 그래서 어찌되었든 국왕과 훈구 세력이 함께 이 조광조, 사림 세력들을 싹 다시 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 세 번째 기묘사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을사사화는요. 명종 즉위년에 당시 이제 외척세력 이제 지우개가 떨어졌어요. 외척세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척세력. 국왕, 왕실과 어떤 결혼관계를 통해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외척세력들 중에 윤임이라는 사람과 윤원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윤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둘이서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윤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면서 이 윤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또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왜 사화라는 이름이 붙냐면 외척 간의 갈등인데 왜 사화라는 이름이 붙냐면 이 유님 세력 쪽에 있었던 유님 세력과 좀 연결이 되어 있었던 사림들까지 이때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규모 자체는 을사사화 때가 가장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잡아야 될 건 이겁니다. 훈구라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었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들이 많이 등용이 됐습니다. 이 훈구와 사림의 갈등 과정에서 사화가 발생했어요. 이 사화 중에 이번 우리 교과서에서 특징적으로 잡아내고 있는 건 기묘사화인데 전체적인 사화가 발생을 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고 요거를 여기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했던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뭐 교육 과정에 있는 것만 다 가르치고 없는 건 다 빼버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해의 폭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요. 결국 여러분들 아까 연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승자는 누굽니까? 사림이죠. 그러면 사림은 도대체 어떻게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더 확대해 나가면서 결국 훈구를 잡아내고 자신들이 집권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서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향약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사화를 통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이 사림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서원과 향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방에 어떤 써볼까요, 좀? 교육
사립 교육기관이에요. 국가에서 세운 건 아니고 교육기능 플러스 선현들의 제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림들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 제사라고 하는 걸 어떤 선현, 어떤 자신들의 스승에 대한 제사를 지내겠죠. 자신들의 학문적 스승에 대한. 그렇다 보니까 같은 학파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학문적으로나 같은 학파 사람들의 정치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 서원이라는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사림들을 교육시켜서 사림을 재생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번 서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향약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이 향약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향촌의 그 각 지역에 양반들, 지방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교 윤리, 유교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걸 백성들과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자치 규약이에요. 자치 규약. 그리고 이 향약이라고 하는 걸 보급하면 그 향약이라고 하는 거를 지켜나가고 그걸 통제하는 거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야? 그 지방 사족, 지방 양반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림들이 향촌 사회에서 농민들에 대해 유교적 가치관을 통해서 교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해서 지배력이 강화되니까 향촌 사회에서 사림들의 영향력, 지방에서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가고 서원을 통해 가지고 결속을 강화하고 사림을 재생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으니까 중앙정치에서 사림들이 많은 화를 입어도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사림은 훈구를 이기고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미 보면 결국 끝나갈 때쯤이 되면 이 사림과 훈구의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게 끝나갈 때쯤이 되면 이미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림이 집권하게 되면 무슨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야?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붕당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림이 집권하면서부터는요. 그래서 정치적, 학문적, 그리고 하나 더 포함을 하자면 지연. 지리적으로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학문적, 지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붕당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당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론을 앞세워서 붕당 정치를 전개한다. 또 공론이 나왔죠. 뭐예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이게 공론이다. 이게 공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겠죠. 이게 공론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자, 그래서 이 붕당 정치부터는 학습지 12페이지의 뒷면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세조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세조가 이전에 계유정난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즉위를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세조의 집권을 도운 공신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훈구가 형성이 됩니다. 훈구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훈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훈구가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성종 시기가 되면 훈구들의 세력이 더 막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세력으로서 지방 세력 사림들을 적극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훈구와 사림의 이러한 갈등,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김효사화는 지금 내용량을 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중종 시기에 중종이 자기 중종 반정으로 즉위를 하면서 또 훈구 세력들이 조금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니 사림을 다시 등용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에 대해서 중종 자체도 어느 정도 불만이 꽤 컸었고 훈구 세력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크게 되자 국왕과 훈구 세력들이 함께 일으킨 이 김효사화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이 사화들 중에서는요. 자, 그럼 이런 사화들 가운데에서 사림이 망했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사림은 이런 사화로 피해를 크게 입는 와중에서도 아까 방금 봤습니다. 서원이나 향약과 같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요. 결국에 선조 시기가 되면 훈구는 이제 정계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사림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뭐가
형성되죠? 붕당이 형성되고 이제 앞으로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쯤에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습지 12페이지 뒷면에서 볼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수업이 좀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좀 길어졌거든요. 12페이지 앞면은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건 없어요. 현재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양에 따르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사화의 어떤 기본적인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써 있으니까 어떤 얘기들인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라던가 아니면 훈구와 사림이 갈등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훈구뿐만이 아니라 국왕들도 어떤 사림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들이 있었다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시면요. 요 앞부분이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설명을 좀 많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화가 되면 소화가 되는 대로, 소화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학습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듣고요.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아 이제 사림이 집권했구나.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사림 집권 이후에 붕당 정치의 전개로 가게 되는 거죠. 붕당 정치의 전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붕당이 쪼개지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쪼개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덧붙여 가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부분 정리 잘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